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200의 행로라는가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건데, 200에 보면 행로난 삼수라고 났지 않습니까? 행로난이라는 건 뭐냐면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행로 가는 길이죠. 난 어려울 난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행로난은 뭐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험하다. 자, 그럼 가는 길은 뭐냐? 인생길이죠. 가는 길이 인생길이, 인생길은 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듯한 탄탄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안시를 보면 금준 청주 두십천. 금준. 이 준자가 술동이 준자인가 아세요? 이 준자가 술동이 준자로. 여러분 그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변낙도의 생일날 갔는데 천대 받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라는 쓰라고 했잖아요. 문자를 딱 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뭐예요? 금준 미주 천인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시죠? 금준 미주 천인년 옥방가요 만성고 총누락시 민누락. 시간 관계상 제가 굳이 한자는 안 쓸게요. 금술동에 있는 맛있는 술은 만백성이 피고 옥방가요 만성고잖아요.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총누락시 민누락.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촛불씨와 똑같은 거예요. 가성고초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아주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자가, 이 여기 있는 고자는 기름 고자를 쓴 거고요. 여기 있는 고자, 높은 고자를 쓴 거예요. 이런 걸 칠언절구라고 하는데, 이런 칠언절구시를 딱 주는 거예요. 운자를 줘요, 운자를. 그러니까 기승전결해서 승과 결구에 고자를 주면 그 고자가 들어가게 시를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 쓰는 거는 이런 거안 맞추잖아요. 물론 이제 시도 문의를 맞추긴 하지만 안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시는 이런 게 되게 엄청, 대꾸도 막 이뤄야 돼요. 오빠가요,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쓰겠어요. 어사정도 안 실제 인물이네요. 실제 성유성. 예, 맞아요. 그 가면 있어요. 실제 인물이라는 말. 맞아요. 저도 제 고향이에요. 아, 예. 아, 그러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하고 그 가서 저도 이제 그 회사사님 이야기한 거 네, 들었어요. 그 가서. 상당히 오래전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말이 어디 나왔지? 연결시키면 재밌지 않나요? 그냥 이것만 읽는 것보다. 하여튼 그래서 옥쟁반에 있는 금준청주 두십천이니까 금술동에 있는 맑은 술은 두십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천이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만이죠, 만.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보세요. 왜 재밌냐? 십천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만을? 영어로 천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천. 사우젠드라고 하죠. 예. 영어로 천 사우젠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만은 뭐라고 할까요? 텐사우젠드라고 해요. 텐사우젠드. 영어로 만 진짜 10천. 천이 10개 있으면 만이니까. 근데 한자에서 뭐예요? 10천이죠. 10천이 뭐가 돼? 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동서양을 막 공부하면 이게 넘나들게 돼. 아, 한자에도 이렇게 쓰는구나. 영어만 쓰는 게 아니구나. 재밌지 않아, 이런 거? 그래서 십천이니까 만인 거예요, 만. 금술동에 있는 그런 맑은 술은 한 말에, 두가 한 말이잖아요. 만냥이고. 만냥이고. 그 다음 뭡니까? 옥반, 옥쟁반에 진수. 진수니까 뭐겠어요? 진수. 아주 좋은 안주겠죠. 진수성찬.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치. 치는 갑치자예요, 갑치자. 값이 만전이에요. 이것도 만냥이라는 거죠. 만냥이 같이다. 해석되시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대투조 불능식 뭐 이렇게 써놓고 막 써놨는데, 이걸 제가 한자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이거니까 쭉 넘어가고요.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뭐쭉그 설명하는 건 넘어가고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9회는 건너뛰겠습니다. 한자가 좀 어려우니까.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행로난, 행로난 이거 나오죠? 한시 다섯 번째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는 길이 어렵구나, 가는 길이 어렵구나. 맞죠? 그 다음 뭐예요? 타기로예요, 타기로. 갈림길도 많아요. 기로의 이별의 기로잖아요. 갈림길도 많아요. 이걸 기로라고 하는 기로. 기로라는 게 갈림길, 이게 이렇게 쓰면 글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갈림길 기자예요, 갈림길 기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구나 기로가. 금안재.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금안재. 이 안자가 중요한데 여러분 안자가 써보세요. 1번 편안하다는 뜻 있어요. 편안한 안.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보면 재밌는 게요. 이 여자도 여자. 여자가 집에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겠죠. 엄마가 집에 있으면 집이 편안하다. 엄마가 집에 막 직장 여성 돼가지고 나가 있어 보세요. 집이 편안해 안 편안해. 애들 막 장난감 막 던져놓고 막 거기다 뭐 칠해놓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라는 게 어찌란 뜻이에요. 어찌. 어찌란 뜻이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란 뜻이에요. 어디. 어디. 어디에란 뜻이에요. 한자에서 잠깐 한자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한자에서 자, 장, 안, 지. 자, 이거 혹시 이게 자장 안지거든요, 발음이? 이거의 뜻을 혹시 해석할 수 있으신가요? 자장 안지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딱 시켜보면 이분이 한자를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장안지. 뭐 어디 가서 가냐면요. 이거 아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너희도. 이 장은 장수가 아니에요. 장차. 자, 이 한자는 어디에. 지는 가다는 뜻이죠. 너 장차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ere will you go. where will you go.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 나는 안자가 뭐예요? 안자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안자가 어디란 뜻이에요. 금, 지금, 안재, 어디에 있는 거냐. 갈림길도 많은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말하는 뭐예요? 니짜이 날, 니짜이 날이에요. 니짜이 날. 너 지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아나타와 도쿠에 있기마스까?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 지금 어디냐는 뜻이죠. 다기로 그만.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두 구절 네모쳐보세요. 장풍파랑 회유시 집괴운범 재창. 여기 네모치고 별표 하나 쳐보세요. 이 19가 200의 그 행로난에서 정말 유명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이 한자를 쓸 줄 몰라도 장풍파랑 회유시 집괴운범 재창이라는 좀 알아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막 정말 중국에 있는 뭐 높은 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이러면 대통령이 가거나 이러면 이 식구를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요 막 이게 대통령들께 드리고 막 그래요. 진짜 엄청나게 유명해. 왜 유명하냐 보세요. 장풍파랑 킨 바람이죠. 장풍 이건 좀 해석할게요. 킨 바람과 그 다음에 파랑이잖아요. 물결파자예요. 여기 물결파자예요. 물결낭자거든요. 물결 물결이에요. 회유시 유는 있을 자의 뜻이 자고요. 회는 이제 뭐 마땅히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센 바람을 타고 거센 바람을 긴 바람이니까 타고 물결을 깨뜨리는 때가 오리니. 자, 이 말을 이게 어렵게 써놨는데 거센 바람 타고 물결 깨뜨리는 때 밑줄 쫙 쳐보세요. 거센 바람 타고 깨뜨릴 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네?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인생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 그 기회라는 말 실제로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예요. 우리 기회라고 하잖아요. 기회는 이기가 있으면서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경영학에서 보면 이 수학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의 강점을 봐요. 이 기업의 강점 뭐냐? 트렌스. 이 기업의 약점은 뭐예요? 위크니스죠. 위크니스. 약점. 그다음에 이 기업의 기회가 뭐예요? 오퍼튜니티. 오퍼튜니티. 기회잖아요. 찬스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뭐 스레트닝. 스레트닝 위협하다는 뜻이고 위협.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기회가 있고요.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이건 위협이에요. 위협. 협박 요인. 위협하는 요소도 있어. 여러분이 나를 가지고 수업 분석을 해도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강점 뭐고, 내 약점 뭐고, 나에게 위협되는 요소는 뭐고, 나에게 기회는 뭔가, 이런 걸 분석을 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경영학에서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 그래서 거센 바람 타고 물결 깨뜨리는 때가 오리니 직계운범 재창이라고 나왔죠. 이 직은 고들직자예요. 고들직자. 궤는 걸괘자예요. 그럼 궤도란 말 하잖아요. 궤도. 뭔가 이렇게 지도 같은 거 거는 걸 궤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뭡니까 바로 건다는 거예요. 뭘 걸어. 구름은 자예요. 구름은 자. 그 다음에 이 범자가 돛대 알죠. 돛대. 돛범자예요. 돛범자. 그 다음에 제자가 뭐냐면 건널 제자예요. 제가 뭐라고요? 건너다. 그 다음에 창에는 뭐예요? 푸른 바다. 푸른 창자 바다 했죠. 되셨나요? 그래서 구름 돛 바로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자, 여기 밑에 해석 나온 것도 네모 좀 칠까요? 해석 나온 거. 거센 바람 타고 물결 깨뜨리는 때가 오리니. 그 해석이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구름 돛 바로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제가 타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타로 상담 같은 걸 하면 그 이제 수레바퀴란 뜻이거든요. 타로란 말이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런 상담을 하면 이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어.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전문가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장자의 그 200의 행론안이라는 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장궁파랑 회요시 직계운범 재창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딱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언젠간 당신이 이런 구름도 바로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널 때가 있다. 자,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 200이 재주를 엄청나게 갖췄어. 근데 200이 재주를 갖췄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못 만나.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걸 네 글자. 이건 좀 한자로 쓸게요. 워낙 유명한 글자. 자, 이거를 해체 부르라. 재주를, 이게 이 회자가 품을 했잖아요. 품을 했죠. 재주를 품고 있지만 이 우자가 만날 우자입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희 금방 썼잖아요. 해제 부르. 그러니까 200은 정말 지식이 뛰어났죠. 재주도 뛰어났어. 그런데 200은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별로 못 만났죠. 한 3년 정도만 벼슬 한 게 다예요. 그렇게 뛰어난 시선, 시의 신선이라고 한 200이 해제 부르죠. 그래서 200은 그 시를 보면 술래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200 시를 보면. 술래야기가 나오지만 200이 말하는 술, 220 뭐, 남아, 그, 남자로 태어나서는 해, 그, 한번 모름지기 한번, 뭡니까, 마실 때는 몇 잔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300잔 마셔야 된다고. 회수 이름 300배라고 그러거든요. 300잔은 마실 수 있어요? 술을? 그래서, 단원 장치 부전성. 나는 단지 원한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뛰어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그 살아가기 어려우라 삼수 해석을 볼까요? 금동이 맑은 술은 한 말의 만냥이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 일만냥의 가치라네. 술잔 멈추고 젓가락 던져 먹지 못하고 칼빼 들고 사방을 둘러봐도 마음은 아득하다. 황하를 건너려니 얼음이 내를 막고 산에 오르려니 온 산이 눈으로 덮여있네. 한가로운 시냇물에 낚싯대 들이우다 호련히 배를 타고 서울 가기 꿈꾼다. 살아가기 어려우라 살아가기 어려우라 갈림길도 많았거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거센 바람 타고 물결 깨뜨리는 때가 오리니 구름도 바로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어때요? 뭐 이거 한자는 몰라더라도 우리말 해석된 것만 봐도 호기가 느껴집니까? 상당히 멋있죠. 그래서 200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했고요. 관직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지인의 추천으로 한림봉공이라는 벼슬을 받았어요. 하는 일은 연애에서 흥 도두는 시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그는 관직을 버리고 유랑하다가 62세의 병사예요.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에 빠진 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건 다 거기서 거짓말이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생이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아를 건너려니 얼음이 내리막고 산에 오르려니 온 산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좌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장밋빛 전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센 바람 타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의 시인 중에 누구 있죠? 푸시킨 있잖아요. 푸시킨도 이런 그 인생에 대해서 알렉산더 푸시킨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옆 밑에 이제 그 보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영어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Should this life sometime deceive you? 이랬죠? This life, 이 인생이 sometime 때때로 deceive가 속이다는 뜻인 거 알죠? deceive란 말 있죠? 속이다는 뜻이에요. 너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속인다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속인다 할지라도 또 Should this life sometime deceive you? 또 똑같이 썼어요. 이제 속일지라도 Don't be sad or mad at it.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mad죠. On a gloomy day. 우울한 날에. 우울한 날에. Submit.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견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Trust. 믿어라는 거죠. Fair day. 자 그럼 Fair day라는 건 뭐예요? 아주 멋진 날들이 will come. 올 거라고 믿어라. Why grieve you? 왜 이 grieve는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슬퍼하다. 왜 당신 슬퍼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보세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서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오죠. 그래서 이 푸시킨은 러시아의 대문호였죠. 아시다시피. 근데 몇 살을 죽냐면 38살을 죽어요.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라는 시와 대위의 딸이라는 소설이 푸시킨이 쓴 거예요. 소설을 썼습니다. 알려져 있고 자신 삶이 힘들거나 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인생은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re is a silver lin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실버 라이닝이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은으로 된 안감이라는 뜻이에요. 은으로 된 안감. 안감 뭔지 알죠? 안에다가 옷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뭡니까? 슬픈 면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슬픈 면 되는 면 이면에 뭐가 있어요? 밝은 면이 있다는 거. 그걸 영어로 대어서 실버 라이닝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re is a silver lining. 그 우리 구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름이라는 게 되게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밝은 면도 있다. 인생도 우리가 뭡니까? 그 세웅지 말에 화자. 세웅지 말 들으셨죠? 변방 늙은이의 말. 이거 아시죠? 변방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아 좋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집을 떠나버려요. 나쁘다고 또 사람들 그래. 근데 어느 날 또 한 짝을 데리고 와. 이거 좋았어. 근데 이제 그 집 아들이 늙은이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 또 나쁜 거죠.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 자기 아들은 다리가 다치니까 전쟁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면도 있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래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고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하를 건너자 했더니 얼음이 강을 막고 태양산을 오르려고 했지만 눈이 산에 가득하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장미꽃을 피우는 듯한 탄생도가 아니고 또 수많은 갈래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불투명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죠. 미래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0의 회제 부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풍물의 자에 제주제 자에 아니 불자에 뭐라고요? 만난 우자죠?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런 내용의 이제 시가 바로 이제 이 200의 행로난이라는 시와 푸시킨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는데 결국 인생이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을 사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탄탄 들으면 재미없잖아요.